오싹오싹 흙수저 집안. 부모님이 형이랑 아파트 바꿔 살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나는 인천의 송도 9억짜리 36평 살고 형은 인천 구월동 구축 3억짜리 20평 사는데 둘다 각자 부모 도움 한 개도 없이 집 마련한 거임. 흙수저임. 형이 결혼하고 애기 두명 낳고 나는 독신이고 그래서 형이 이제 애가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형수가 자꾸 이사 가자고 한다. 그런데 돈은 없고 그러는데 자꾸 부모님은 나한테 너 혼자 살 거면 일단 2년 정도만 집 바꿔 살아라 이러는데 이게 말이 됨? 바꿔줄 리도 없는데? 형수가 존나 쪼는 것 같음. 혼자 거기 뭐하러 사냐?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은 네거 그대로인데 이러면서 존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송도 못 떠나겠다니까. 지금 자기네 집 팔아 전세금 조로 들을 테니 오피스텔이나 아파텔 이야기하는 거임. 씨발 내 집인데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침. 근데 씨발 어이가 없는 건 난데 점점 가족 내에서 이기적인 새끼 돈에 미친 새끼로 몰고 가. 엄마 미안해. 근데 진짜 공감 그럼 존나 됩니다. 진짜 공감 존나 됩니다. 공감 존나 돼요. 예. 정확하게 제가 액수로 뭐 얼마 우리 뭐 누나한테 얼마 해줬다 뭐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예. 엄마가 처음에는 그러더라고. 누나 드릴 때 누나랑 엄마랑 사이 안 좋다가 거의 뭐 10년 넘게 뭐 엄마랑 누나랑 막 생각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같이 살기로 했어요. 같이 이제 같은 동네에서 예, 왕래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거든, 엄마한테. 엄마, 이건 엄마의 선택이고 엄마가 부모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대신 나한테 뭐 어떤 그런 걸안 줬으면 나한테 부담 주지 마. 당연하지라고 했는데 어느새 뭐밥 먹을 때든지 언제든지 그냥 무지성으로 튀어나와. 야, 태훈아. 누나 집좀 해줘라. 태훈아. 누나 집좀 해줘. 와, 근데 이게 진짜 내가 그래서 뭐 그냥 아나뭐 누나 집 어떻게 해줘 내가 엄마 나도 지금 힘들어 막 얘기를 해도 돈에 미친 놈으로 몰아가는 거 약간 공감됩니다. 예, 실화야. 쉽게 알아. 그러니까 자식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벌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그거 되게 쉽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좀 계시기도 해요. 현. 예. 아이 뭘 60억 아 그거 개소리 하지 마. 무슨 60억이야. 60억이면 내가 1억 안 있어. 눈안 모아요. 제가 60억 있잖아요. 눈안 모아요. 예. 그리고 하루에 7시간씩 방송 안 해요. 제발 그만 좀 몰아가세요. 자, 다음 보도록 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갱찬정민님. 다음. 호날두 노쇼의 진실? 그래서 돈 때문에 방송한다고요? 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럼 제가 왜 고통받아가면서 피곤한 거이약 물고 참아가면서 방송을 해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다. 안 그래요? 뭐 때문에 방송해요? 제가 뭐 노예예요? 자, 아무튼. 뭐 유방까지는 안 모으는 거 보니 아니야. 혹시 호날두 노쇼의 진실. 호날두가 노쇼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예그 우리 형에서 느그 형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날두만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약간 우리나라에서 그냥 완전 매국노가 된아 매국노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어좀어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시발놈이 된 거죠. 예. 역적, 그렇지. 역적. 그래서 이제 와서 뭔가 좀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제 호날두를 이제 그 유벤투스에서 체결한 그 계약서가 있어요. 더 페스타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저 주장하는 바는 호날두는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진 사랑해. 또 강퇴. 45분 출전은 보장된 적이 없다 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데 결국 이를 보면 호날두 선수 출전이 계약상 프로모터에 보장된 적이 없다. 선수가 뛸지 안 뛸지는 클럽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서가 소정의 금액을 주면 호날두가 안 뛰어도 된다라고
해주고 있다고. 따라서 이 계약서에 호날두 선수가 100% 출전한다라는 건 보장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야 이런 거 구구절절히 해명하면 뭐하냐. 우리나라에 어쨌건 유벤투스라는 팀이 와가지고 그 어? 경기를 한다라는 것은 호날두를 보기 위함을 다 알잖아. 어? 그 잠깐 띄워주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냐. 어? 이 집에서 인터넷 방송한 나도 어? 100개 받으면 야무지게 모으는데 이건 아니지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죠? 예. 아, 뭐가 힘들어. 태도가 잘못된 거지. 예. 그렇게 돈을 받아먹고. 호날두의 잘못이 없다 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지. 10분만이라도 뛰었으면 이런 논란 없었을 텐데. 이 말이 맞지. 맞잖아.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아 감사합니다. 꼬였다 꼬였어. 감사합니다. 닌자 뻥축구 그림자 놀이 하는 새끼 기읍 기읍 기읍. 닌자 뻥축구는 뭐야. 자 아무튼 네. 이거 왜 꼬였지? 엑스프레지 안 먹네. 뭐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호날두 노쇼의 진실 뭐 이제 와서 이런 거 밝혀봤자 의미가 없고. 아유 10분만이라도 뛰었어봐요. 뒤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호날두 호날두 어? 뛰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했는데 기들 개같이 유기당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저런 자료 찾아다 즈그형 실드 치고 다닌 기읍 기읍. 그치 아유 저건 진짜 아니야. 화면 변경할 게 사람 두 명으로 보이는데. 네 아이 저기 뭐 좀 문제가 있나. 이따 고치도록 할게요. 동민자 새끼 손흥민 반만 닮아봐라 기읍 기읍 호 호저통 이런 비행신 새끼. 뭐야 이거 파이브 가이즈. 또 미국에서 이제 또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는 이 버거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솔직한 말로다가 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뭐 수제버거를 나도 꽤나 먹어봤는데 뭐 그렇게 맛있나? 어 이게 뭐노? 나도 약간 그런 반응이야. 이게 뭐노? 그래 이게 뭐 대단한 그거예요? 에? 막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인가요? 아니 햄버거라는 음식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게 막 그 포텐이 막 터지는 그런 음식은 아니지 않아요? 뭐야? 예. 결제 있는데? 예. 저기 진짜게 맛있어. 감기도 땅 공기름으로 만드는데 환상이야. 쇙쇙 다섯 배. 햄버거가 맛있어 봐요. 햄버거 10만 원인데 사 먹냐? 시발. 그래. 아니 진짜 근데 인싸 새끼들 수제 버거에 환장해 가지고 롯데리아 핫 크리스피 버거 먹는 게 섹스 그 자체인데. 아니 수제 버거가 좀 더 뭔가 고급진 맛은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빵이잖아. 그냥 빵. 빵에다가 그냥 그 좋은 쇠고기 잘 다져갖고 그냥 거기다 이제 구워가지고 넣고 그 사이에다 뭐 토마토 넣고 양상추 넣고 뭐 양파 넣고 응? 뭐 그냥 그 정도 아니에요? 치즈 넣고? 그렇게 다 햄버거들에 환장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봤자 패스트푸드인데 그렇지 않아요? 망원이라고요? 그 정도예요? 아 우리 용역 뛰는 코트가 천사계라. 오늘 첫 천사계가 터졌다. 용역아 정말 고맙다. 뭐 씨발 니가 뭘 알겠냐 돼지새끼야. 그냥 롯데리아나 처먹어라 개이새끼. 근데 멘토리가 저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은 진짜 맛있는 데서 한번 먹어봤나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멘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쉑쉑버거 같은 거 한번 딱 가가지고 어, 여기가 쉑쉑이야? 그래서 좀 막 쓱 먹더니 오 다르네? 근데 약간 좀 개 오버하면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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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대단한 뭐 햄버거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아니 진짜로 내가 오바 싸는 게 아니라 햄버거는 그냥 햄버거야. 그렇지 않아요? 색색버거 먹을 돈으로 막방 가서 색색 아, 닥쳐. 아니 진짜 맛있다고 저긴 또라이 색이야. 색색이랑 아, 걔 오바 진짜 오바 싸보바. 아니까 뭐뭐 아니 야 누군 안 먹어봤냐? 누구는 수제버거 안 먹어본 줄 알아? 안 되겠다. 나 그 이번에 그 바이크 라이딩 방송 할 때 햄버거 이렇게 수제버거 집 진짜 비싼 데 한 가봐야겠다. 얼마나 맛있다고. 사실 근데 쉑쉑버거 안 먹어봤어. 그렇게 맛있어? 근데 수제버거 집은 가봤어. 세트에 막 11,900원 하는 그런데. 어 쉑쉑 그렇게 맛있어? 어차피 햄버거지? 안 먹어봤잖아. 작돼지 색이야. 한국 수제버거랑 같냐 외국 버거가. 진짜 뭐 외국에서 하면은 뭐뭐뭐 모든 렌지 버거도 싱싱한 채소 고기 쓰는 건 알겠는데 맛은 그냥 그럼. 그치 햄버거가 햄버거지. 쟤는 왜 이렇게 햄버거를 막 찬양하냐? 어? 너 돼지냐? 멘토라? 어? 너 고개 뒤로 접히면 네 고개 뒤에 여기 빅맥 있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어? 그치? 너 목 뒤에 햄버거 숨기고 다니니까 그거 어? 그치? 돼지 새끼. 김치찌개가 더 맛있어. 에이 돼지 새끼. 다음. 요즘 인간 강사 외모래요. 아 나 근데 이분 알 것 같아. 이분은 목소리 아이 씨발 다 들어와봐. 씨발 가성비 맘스터 치나 처먹는 새끼들. 자 햄버거 얘기 그만해. 아니 근데 이분 저기 아니야? 20kg다. 어 한국 수제버거 영어 그 저 선생님인데 아니 근데 사실 가르치는 이런 이런 교육계에도 이런 교육계에도 외모가 작용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슬픈 현실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슬프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더 주목받아. 잘 가르치는데 거기다가 좀 이뻐. 그럼 좀 잘생겼어. 이러면은 더 주목받는 게 현실이다. 예. 물론 얼굴빨로 가르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 바닥은 무조건 실력이 겸비가 돼 있어야겠죠. 이분 이름이 이제 그 성함이 원정희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어 진짜 약간 토끼상이네요. 이분 저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아요. 목소리 되게 약간 좀 쉰 목소리 나시지 않아요? 맞죠? 원정희 선생님. 과연 실물도? 인정 면상이랑 홍보 면상이랑 왜 다르냐? 어 개소리하지 마. 이렇게 아 방송하는데 오늘 하루에 양분을 네가 촥 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근데 이분 인강 영상은 없네요. 어 없어요. 없어 없어. 왜 없어? 응? 아 원정 의 선생님이야. 원정의가 아니라 원정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네 오늘은 아니네 내가 아는 그 목소리 신 선생님이 아니네. 그 선생님은 그 500억인가 뭐 벌어 뭐 이렇게 뭐 먹으면서 얘기했던 그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그 선생님 아니네. 어 진짜 이쁘시네요. 2023년 정의로운 영어 커리큘럼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기말고사를 막 준비 중인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거의 끝나가는. 와 진짜 이쁘시다 원정희 선생님. 레알인데? 어. 야 이건 뭐 사진으로 뭐 만졌다고 할 수가 없겠다. 배우상이야. 아 솔직히 이뻐. 진짜. 다음 한정윤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수학 선생님이래. AOA의 지민 닮았네. 약간 그 저기 배우 저거 닮았어. 그 악녀 그 누구죠? 김옥빈. 어 김옥빈 느낌 난다. 어 이지아 느낌도 좀 있네. 야 한정윤 선생님도 되게 이쁘시네. 한정윤 인강 실물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투스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이쁘시네요. 예. 수학엔 강한 쌤, 내겐 오직 한 쌤. 다음 선생님이 권조희 선생님. 걸그룹 연습생 출신이라고. 권조희 선생님. 오. 다음 베트남어 가르치는 최고하라 선생님. 입술이 되게 세모 입술이시네. 귀엽게 생기셨다. 그 다음 이하영 선생님. 오, 이쁘시네. 공부에 집중이 되려나. 아니 근데 원탑은 여기 원정이 선생님인 것 같아. 진짜 이쁘시네 이분. 이다지 선생님도 이쁘시지. 김잼마가 누구야? 김잼마.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김잼마입니다. 분이 이제 예? 여기는 메이크업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비가 내. 잘 찍히고 있는지 알아서 찍히고 있겠죠? 이게 의외로 무겁다. 네. 문학은 네, 뭐라고 했는데 이번 국경은 문학 참여라고 했죠?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번 국경 분명 변별점 문학에서 주겠죠. 그게 올해 수능의 경향이란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우리는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린 이쁘신데요? 윤보미 느낌 난데 나네. 그니까 김잼만인 바이럴이네. 이쁘신데? 야, 확실히 이쁘면은 더 뭔가 수강생들이 더 많아질 거. 근데 이분들이 버는 돈이 천문학적이라더만 여러분들. 이 저 강사분들이 버는 이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무지막지하대요 진짜. 예,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고 합니다. 1년에 막 뭐 천억씩 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야, 1타 강사만. 2타 강사도 많이 벌 것 같은데? 근데 1타의 기준이 뭐예요? 1타의 기준이 뭐예요? 아, 수강생이 그만큼 많으면 그게 이제 1타 강사. 수강생들이 많이 몰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가장 잘 가르치는 스타 강사라는 게 어감이 좀 오글거린다. 쩐다. 공부 열심히 하고 차라리 강사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치? 돈 하나만큼은 그냥 긁어모으니까. 다음. 뭔가 수학 잘하는 여자 보면 지은 니은 꼴린다. 살인범과의 숨바꼭질이라 그래가지고 64세 택시기사 그 김씨 아저씨가 있었는데 새벽 4시에 손님이 탔대. 이게 무슨 악마를 보았다의 그 장면마냥. 근데 이 손님이 51세 박씨인데 대화를 둘이서 나누고 있었대. 근데 갑자기 아저씨, 사실은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진 택시기사. 어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이러면서 운전을 했는데 목적지 근처에 다다르니까 종이 가방을 꺼내더래. 갑자기 망치를 휘두르기 시작하고 그냥 그대로 악마를 보았다는데. 근데 택시기사 김씨가 또 해병대 출신이야. 망치를 붙잡고 힘으로 저항해서 500m가량 전진을 하고 망치에 다칠 위험, 교통사고 날 위험. 재 보다가 도로 옆 자리에 논두렁 있었대. 그 농수로 아래로 추락했는데 안전띠를 메고 있어가지고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는데 반면 뒷자리 승객은 차 앞쪽으로 꼬꾸라져가지고 택시에서 빠져나온 기사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논을 달리기 시작하다가 민가를 발견하고 마당에 짖던 개가 큰 소리로 짖기 시작하자 위치가 노출될까. 근데 때마침 박씨가 또 뒤에서 일어나갖고 이 살인마가 쫓아오더래. 민가를 포기하고 야산에 숨었대. 그러면서 이제 박씨는 계속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야산에서 버린 택시기사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신고를 부탁했는데 경찰이 드디어 왔어. 차 안에서 도장을 발견했는데 박씨 이름이 새겨진 도장. 이름을 토대로 범인을 수색했는데 동명이인만 수백 명이었대. 그래서 이 증언을 토대로 조사를 했는데 딱 동명이인 중에 전과기록 검색이 딱 한 사람이 뜨더래. 그래가지고 그 박씨를 집에서 체포했는데 체포 직전까지 망치를 휘둘었대. 강도상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야, 정신지체 3급이었대. 택시 영업을 하고 싶었었는데 돈 많이 벌면 김씨한테 10억을 주려고 그랬었다고. 걔 말 같잔 소리야. 길에 주차다 있던 일변 차량도 훔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대상을 택시로 변경했대. 징역 10년을 복역했다고. 특수폭행치사로. 해병대 특수부대 부사관 출신이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야, 저런 일을 다 당하는구나. 나는 기가 막혔던 그 택시기사 썰은 그거였어. 그 어떤 여자가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한번 하자 그랬대. 한번 둘이 같이 했대. 그래서 예, 그랬대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택시기사 바이럴이라고. 뭐야 이 정신나간 영상은? 존나 웃기네. 완전 막장. 이슬람에 미쳐버린 참수 사유. 파키스탄에서 또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살해를 했는데 이번에는 꿈이 원인이었다고. 뭐? 꿈에서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교사와 학생 등 10대, 20대 여성 3명이 교사를 살해하고 참수했다. 범인들의 연령은 17세, 21세, 24살. 이들 여성은 3명은 13살인 친척 소녀가 꿈에서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걸 보고 알라를 모욕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출근한 여교사를 참수하는. 와, 답도 없다. 조병신 나라네 진짜. 와, 개죽어. 다음.
김익중의 대륙 시리즈. 큰일 날 뻔했네. 아, 오토바이 타고. 어이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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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유, 미친놈들아. 저 도라이. 아. 뭔 상황이야? 아, 뭐 문 따고 들어왔나 보다. 도둑질. 그지? 이거저거 다 챙기네. 경보 울리고 문 잠기고 어쩔 거요. 애플 스토어네. 저것이 축복단? 자. 야야야야! 엄마 왜 이러냐? 블리자드 고소왕. 블리자드 근황. 오버워치로 19금 이미지나 영상 만드는 짤쟁이들 무차별 고소했는데 어느 유저가 만우절 드립인 줄 알고 물었더니 다 사실이라고. 직접 전화하고 더 이상 야한 건 안 된다고. 그쵸. 오버워치가 한참 나오고 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예 뭐 위도메이커랑 송하나랑 뭐 예 뭐 메르시랑 예 그런 뭐 예 너무 짧더라고요. 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을 텐데. 예 아 나도 모르게 게임 하다 보니까 손이 가더라고. 아, 좀 있으면 이제 월드컵 하죠. 카타르 월드컵이라고. 아, 난 뭐 관심이 없어 갖고 뭐 우리나라 뭐 어느 정도 뭐 조추첨하고 뭐 하고 했다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냐? 예. 얼마 있으면 해? 겨울에 해요? 아. 카타르 월드컵 마스코트라고 하네요.
상남자가 말한 터프하게 보이는 법. What's up, y'all? I'm just out here doing what real men do. You know, I just got off from work. You know, as you see, I'm out sweaty. 아, 우리 후니님 감사합니다. 상남자 특강이니까 일단 상남자는 선글라스가 기본이다. 아, 이거 진짜더만요. 이 사원이 그 술 먹고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이 뭐 140억이 넘어간다고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원들 사이에서 허풍이다 굴하다 말이 많았대요. 실제로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었으니 그래서 몸모의 명품 들고 한 달 카드 결제 내용만 천만 원 넘어가고 사원들한테 소고기도 아무렇지 않게 사줬다고. 저녁에 같이 A 사원이랑 술 먹었는데 갑자기 20만 원의 돈을 뿌렸대요. 그리고 갑자기 누가 이제 100만 원 한 번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회사 단톡방에서 100만 원을 뿌렸대. 난리가 난 거야. 더 뿌리고 싶은데 카카오가 막는다고. 라스트로 80만 원 뿌리고 사망 종료. 본인은 저 상황에서 24만 득템. 이 모든 게 1시간 안에 다 일어난. 140억 있으면은 솔직히 저렇게 뿌릴만 하겠다 주위 사람들한테. 근데 왜 회사 관두지 않았지? 여러분들은 100억, 140억인 거 뭐 생기면은 바로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140억 생기면은 바로 때려칠 거 아니에요? 일? 그 맞죠? 일 때려치고 바로 뭐 자동차 매장 달려가거나 아니면은 집 계약하거나. 넌 60억 있어도 3인 1치킨 시키잖아. 개소리하지 마시고. 예. 돈이 많아도 나는 일은 할 듯. 일은 한다고요? 그렇게 일 나가기 귀찮고 싫으면서 여러분들? 바이크 탄다고? 저 미친놈 아니야. 일하는 거 재밌어요? 바로 때려치고 여행 가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140... 재미로 하는 거지 심심하잖아. 아, 그냥 일하는 게 재미로 하는 거라고.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관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내가 하던 것들이 다 귀찮아져 버려요. 140억이 생기면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140억 솔직히 생기잖아요? 일단은 일일 그 7시간 방송 이거 룰 깰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140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너도 방송 때려치울 거잖아. 방송 좀 프리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바이크 방송 존나 할 것 같은데요? 몇 명이 보건? 예.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바이크 존나 탈 것 같아요 솔직히. 유라시아 횡단할 듯? 바이크 여러 대 더 사서? 다음. 요즘 어르신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방송 때려치는 건데, 그치? 아버님, 거기 좀 더. 시아버지 손놀림에 조개물이 쏟아. 오단에 방석 좀. 오, 천박해, 저질이야. 아니 근데 이거 이런 영상이 89만 와. 아버님 안 돼요. 땀범벅 아버님. 달려든 아버님. 뺐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님 아파요. 아버님 방아질에 며느리 죽어 나가요. 와, 이게 신종 또 이제 그 어르신들을 위한 애미야 처음이니 더 활짝 벌릴까요? 아버님과 아찔하게 벌떡 주듯이 아버님 묵직한 나머지
아버님 찢어져요. 아버님 방아질에 며느리 죽어나가요. 아 근데 며느리는 내 아들의 와이프 아니야? 역겨워할 필요 없겠지. 뭐 솔직히 뭐 그냥 뭐 히토미 뭐 이런 것도 보니까 맞지? 어. 만약에 저런 영상을 봤다는 그 기록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다 쌩갈 것 같은데? 그지? 어우 쉣. 이게 다금바리 회야? 나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이게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한 마리 뭐 30 얼마 뭐 어? 그런다던데? 아니 30 얼마가 뭐 얼마 아니지? 60만원 70만원 그러지 않아요? 그쵸? 버릴 게 하나도 없다더만 이 다금바리라는 게. 부르는 게 가격이라고 하긴 해요. 얼마나 맛있길래? 전 돔은 먹어봤거든요. 뭐 줄돔, 뭐 돌돔 이런 건 먹어봤는데 다금바리는 우리가 먹는 건 다금바리가 아니다. 기억 진짜 다금바리는 부르는 게 값임. 그니까 시가 180만 원짜리. 와. 존나 맛있겠다 진짜. 와 언젠간 한번 먹어보게 되지 않을까? 다금바리 정도면 도전해볼만해. 한 끼에 160만원 태운다? 아하 쉽진 않은데. 남녀 불문 정뚝떨 습관. 시도 때도 없이 손톱 물어 뜯는 거? 난 별로. 난 별로. 응. 아, 난 근데 난 그건 싫더라. 어쩔 수 없는 건데 잘 때 이빨 가는 거. 그 소리 존나 소름 돋고 듣기 싫어. 자는 얼굴만 봐도 그냥 막 뺨 안 되게 때리고 싶어. 어? 아, 이빨 가는 소리 왜 이렇게 듣기 싫지 나는? 소름 돋던데요? 이 가는 거? 손톱을 물어 뜯는 것까지는 괜찮아. 손톱 물어 뜯고 이렇게 하고 이 지랄하는 새끼들. 그리고 다리 떠는 습관. 글쎄요? 난 별로. 말할 때마다 욕을 섞어서 존나 정떨어 진짜 이거. 이거는 내가 나이 드니까 더 느끼게 되더라고. 남녀노소를 떠나서 아 진짜 말 끝마다 씨발씨발 거려. 아 근데 씨발 그렇지 않아요? 아 씨발 진짜 족같네 씨발. 와 이거 씨발 개멋있다. 어 뭐 이런 거? 저요? 전 그렇게 욕 많이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욕 많이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욕쟁이지 맞죠? 내가 언제 욕을 했어요? 저 존나는 많이 쓰긴 하는데 그거는 뭐 솔직히 이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예? 난 그렇게 욕 많이 안 해. 내가 언제 욕했어, 씨발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씨발남들이. 이게 진짜 듣기 싫은 거죠. 예. 다음. 욕쟁이 특징 난 욕 잘하네요, 이응지은 리을. 예. 매번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습관. 이거는 병이죠, 병. 예. 병. 근데 이 시간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의 입장도 들어봐야 돼. 발을 동동 굴러요. 예. 와 일찍 나왔는데 뭐지?
왜 세상이 날 저주하지? 왜 나만 이렇게 늦게 가게 하려고 하는 건가? 진짜 음모론을 떠올릴 정도로 차가 너무 막혀. 일찍 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찍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다 했는데 그 계획에서 틀어지는 거야. 자꾸 점점 면전에 대고 트름하는 습관,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는 습관. 이거 점점 보니까 그냥 쓰레기 새끼들인데 그냥. 다음. 난 별로 없는 것 같아. 저 중에서 한 개 정도? 와, 뭐야? 마스크 착용 요구하는 직원한테 두 차례 아이스크림을 던졌는데 다 막았네. 근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난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왜 다 중장년층일까? 왜 노년층들이 항상 이런 행동을 할까? 아니 저번에도 그 포장마차에서 어묵 파시는 그 저기 아줌마한테 어? 어묵 국물에다가 뭐 팍 던져버려갖고 그 튀어갖고, 아 기름이었나? 어묵 국물이 아니라 기름이어서 기름. 호떡 장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다가 뭘 던져버린 거야. 어 그래가지고 기름이 튀어가지고 화상 입었었는데 그 사람 구속됐대잖아요.